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화면에 에스파가 나왔네요. 네, 지금 워낙 지금 핫한데 SM이 지금 올때 뜨거운 테마 주인 이유 아까 또 그 박혜민 캐스터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지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코로나와 반대되는 위드 코로나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게 엔터주였거든요. 네. 근데 그것을 논외로 하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다시금 이제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매각과 관련해서 무작정 이루어진다고 해서 주가가 뛰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대감이 부여될 수 있는 구간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네. 시총이 한 1조 4천억 정도인데요. 맞아요. 지금 네. 1조 4천억 정도인데 그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하게 확정이 안 나고 다시금 기대감이 부여되는 구간이거든요. 그렇다고 네. 하면 이게 주가가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인데 그 확정이 되었을 때 시가총액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게 시가총액 자체가 2조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네.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 대비해서 2조니까 무조건 상승한다 이게 아니라 네, 네. 그 시장에서 이제 컨센이 이루어진 게 경영권 프리미엄 20%가 부여가 된 수치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하면은 딱 그 수치가 이제 현재 시총과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. 그 만약에 매각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현재 시총과 대입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요인이 있거든요. 네.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재료 노출이 만약에 됐다. 이 재료 노출이라고 하면은 매각이 확정되는 점이거든요. 네.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주가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엔터주의 그동안 조정 국면에서 지금 이제 펀더멘털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다시 또 이제 상승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구간에 진입했느냐 이런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. 네, 여기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무래도 코로나와 관련된 점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게 확진자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코로나를 좀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확진자가 매우 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증 환자는 또 낮은 상황이잖아요. 네. 더욱더 확진자는 늘 수 있는데 현재 구간부터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엔터 같은 경우는 필히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더 나빠질 요인이 외부적인 것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필히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단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기존에 코로나가 없을 때보다 이제 비교했을 때 새로운 영역이 또 생겨났잖아요. 네, 뭐 네.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네.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덜해지는 시기라고 표현을 해볼까요?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라든지 그런 점에서 온라인 콘서트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도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인업들을 잘 갖춘 엔터사,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선두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현재 국면에서는 무조건 엔터주 같은 경우가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